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한자가 이름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음까지 바뀝니다. 그런 것들을 동자 다음이라고 합니다. 글씨는 같지만 음이 여러 개인 건데 오늘은 시옷에서 이음까지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한자가 이 만들고 싶은 대로 다 만들어버리면 자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 한자를 훈음까지 바꿔서 사용을 하되 그렇지만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관을 지어서 만들게 됩니다. 설명을 하나씩 한번 해드릴게요. 샘숫자를 보시는데 이건 샘수라고 읽는데 샘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하게 되고 자주 하되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촘촘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연관해서 외우시면 되고 발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샘할 때는 수라고 읽고 자주라고 할 때는 사기라고 읽고 촘촘하다 할 때는 촉이라고 읽는다는 표현으로 쓰는 거죠. 예시 한자를 보겠습니다. 샘수를 하게 되면 수학이나 산수 이럴 때 쓰시면 되고요. 자주삭자를 하게 되면 자주빈이라는 한자를 써서 자주라는 말을 빈삭이라고 표현을 좀 합니다. 촘촘할 촉자에는 촘촘한 그물망을 써서 촉고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물망, 그러니까 이 촉자에 그물 고자를 써서 촉고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그물 코가 좀 아주 아주 망사가 좀 조밀하고 촘촘한 것을 그렇게 촉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한자가 하나지만 뜻도 바뀌면서 음까지 바뀌어버리는 것을 동자다음이라고 합니다. 또 한번 볼까요? 얘는 장수 숫자인데요. 아이고 제가 스승사로 썼네요. 큰일 날 뻔했네. 위에 하늘이 없어져야 되죠? 네, 하늘이 없어져서. 자, 장수 숫자는 거느릴 소리라고도 쓰게 되는데요. 장수가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니기 때문에 거느릴 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수와 거닐 소는 한자는 하나지만 뜻을 이해하면서 발음이 바뀌는데 장수는 정확히 말해서 장수수라고 쓰고 우리 개화기 때 수자기라고 하는 장수 숫자가 그려져 있는 깃발이다 할 때도 이렇게 장수수를 쓰고요. 거닐 솔자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름자에 장수수를 썼는데 솔자라고 발음을 하는 경우에 쓰고 있고요. 진짜로 거느릴 솔자는 비율율자가 거느릴 소리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이건 임명자로 부를 때 수를 소리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쇠약할세 상복 초자인데요. 쇠약하다는 것은 몸이 노쇠하다 이럴 때 쓰는 한자인데 쇠약하다는 얘기는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죽었을 때 상례를 치를 때 입는 옷 상복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어를 보시면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몸이 쇠약해졌다, 노쇠해졌다 이럴 때 쓰는 쇠라면 상복초에서는 벨참을 써서 참췌라는 상복이 있습니다. 참췌라는 상복이 있는데 제가 그림을 조금 넣어드릴게요. 참고로 벨참의 상복체인데 마름질을 다 하지 않고 겉에다 두르는 상복입니다. 그래서 마름질하지 않는 상복, 상췌 조금 너덜너덜한 그런 상복이에요. 겉에다가 이렇게 두르는 앞치마처럼 상복췌로 읽을 때 그때는 참췌라고 읽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서로 쇠하다, 죽다, 상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상례다 외우시면 암기가 되실 것 같고요. 잠잘 숙자인데 잠을 잔다는 얘기는 밤이라는 얘기고 밤이라는 얘기는 별이라는 얘기니까 별자리 수를 뜻해서 별자리대로 우리가 28수, 15수 할 때 이렇게 읽죠. 그때 잠잘숙을 쓰지만 수 발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음이 두 개라는 거. 만약에 잠잘숙으로 쓰는 단어야 뭐 많죠. 숙박이라든지 숙소라든지 이럴 때 잘 쓰는 한자라면 별자리 숫자는 거의 별 성자를 써서 성수,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별자리를 지칭할 때 뭐뭐뭐 수, 몇 번째 수 이럴 때 쓰는 단어로 보시면 돼요. 다섯 번째 열십자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이 아는 열십은 가로, 세로, 십자가 모양 있죠? 그게 열십인데
중요한 문서를 쓸때그 십자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 걸 가진 자라고 하는데 그 열십의 가진 자를 이자를 활용합니다. 이자는 원래 열십이 아니라 줄, 숫자가 원뜻입니다. 앞에 손수변에다 뒤에 하파랍을 썼으니까 손을 사용해서 합해서 물건을 줍고 있는 모습이어서 습득하다, 수습하다 이런 말할때 쓰게 돼 있고 열십은 숫자 쓸때 쓰게 되는 거죠. 잠깐 반절 보셨습니다. 동자다운 글씨 같지만 의미 여러 가지면서 뜻을 여러 가지 두지만 그뜻 여러 가지도 다 연관성이 있어서 샘은 자주 촘촘히 하라. 장수가 거느리다. 노쇠하여 죽어 상복을 입다. 잠을 잘때 별자리가 있더라. 10개 손으로 죽더라. 이렇게 연관을 하시면 쉽게 암기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자, 밥식자를 보시는데 다 밥식만 아실 거예요. 밥이다, 명사다, 또는 먹다, 동사다 다쓸수 있는데 정말 밥으로만 쓰자 할 때는 사라고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두 개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밥식이 제일 많고요. 음식, 식욕, 식사 다 적을 씁니다. 그렇지만 밥사로 쓸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사자성어 중에 단사표음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아주 검소하게 과식하지 않고 최소량의 거친 밥, 그 다음 표지방물 한 사발, 아주 가난한 생활을 단사표음이라고 하는데 공자 제자 중에 아녀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 가난함을 표현할 때 단사표음이라고 하는데 밥식이라고 읽지 않고 사라고 읽어요. 그렇게 참고 한번 하시면 좋겠고요. 알식자입니다. 알다 기록하다가 되는데 여러분이 알려고 하면 여러 번 기록을 해놓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알려면 기록을 해야 된다. 알려면 기록을 해야 연관이 되는데 발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안다라는 말할 때는 지식 이럴 때쓸수 있는 식자가 되고 기록할 지자로 제일 많이 쓰는 게 표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표지, 표지판 할때 표지요. 그래서 아 알식만 있는 게 아니라 발음이 지가 있었구나 꼭 알아두십시오. 여덟 번째 열사람십 아주 쉽죠. 사람인에다가 열십이어서 열사람 십자인데 세간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게나 이사 갈때 우리가 집기라고 하지요. 그릇기에서 세간살이 집기 이럴 때는 정확히 이걸 쓰지만 집자라고 읽습니다. 아주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 한자입니다. 아홉 번째 아카락 미왈오자 많이 아시지요? 악이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악은 미워하게 되더라라고 해서 아카락자는 선악 이럴 때 정확히 쓴다면 미워로자는 증오하다 할때 쓴다거나 우리가 오한이 들다 이럴 때도 쓸수 있는 단어가 되겠어요. 같을 약자를 다 아시는데 괴로울 거 아닙니다. 같을 약자고요. 같을 약자는 반야야가 있는데 불경 책 중에 반야심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때 야로 읽게 되고요. 같을 약자는 만약에 또는 문장에서 만약이라는 법을 쓸때꼭 사용하는 한자입니다. 알아두세요. 11번째 어조사 어자는 다 아실 텐데 이 어조사 어자가 탄식하다는 뜻으로 쓸 때는 오라고 발음을 하는데 오호라 이럴 때 발음을 어호 이렇게 읽지 않고 오호 이렇게 읽거든요. 그래서 탄식할 때도 쓰는 어조사더라. 한자에서 밥식은 식도 되고 사도 되고 알식은 기록하기 때문에 알려고 기록한다가 되고요. 열 사람이 세간을 옮긴다 이렇게 외우시면 괜찮고 악은 다 미워하더라. 자, 같을 약자는 불경 용어에 한번 쓰더라. 어조사를 탄식하로 한번 쓰더라.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한자가 하나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한자는 훈음, 그 음은 같지만 뜻들이 여러 가지인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음까지 바꿔버리는 경우들이 좀 특이한 경우에서 그런 것들을 좀 나누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우리 일상 용어에서 특별히 쓰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맨 뒷부분에다가 단어까지 해서 잘 정리해 놓을 테니까 꼭 한번 1분 정도 잘 보시면 잘 암기가 되실 듯 싶습니다. 유익하신가요? 구독 버튼 누르시면 또이 영상 받아보실 수 있고 저랑 한자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